안녕하세요, 조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 겪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뉴욕도 오늘부터 그 지역에 휴교령도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우리 한국에서 제 영상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계시는 부모님들이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개 중에는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오늘은 활동량이 적어짐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면 점점 더 굳어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같이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물꼭 중간중간 드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물도 한병 크게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무릎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허리 때문에 움직임의 이 가동 범위가 크게 하시는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편한 상황에서 혈액순환도 돕고 그리고 이 심박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 주시고요. 자, 양쪽 발은 지금 바닥에 잘 붙여 주시고 골반 넓이를 살짝 벌려 주시고, 자, 허리가 너무 부어지지 않게 조금은 살짝은 펴 주실 거예요. 자, 양쪽 손은 허벅지 위에 살짝 놔 주시고요. 자, 저희가 호흡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허리를 똑바로 펴준다 생각하시면서 코로 숨 들어가시고, 천천히 후 하시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이때 고개도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하나, 자, 코로 숨 들어 마신다. 둘, 자, 천정을 살짝만 쳐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하고 아픈 데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 내가, 자, 목을 살짝, 자, 목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곳까지만 가시고. 자, 천천히 후 내려와 주세요.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쉰다. 들어 마시고, 천천히 허리 똑바로 세워주시고, 에너지 쭉 잡아 당겨서, 그대로 뒤로, 둘, 셋, 넷, 쭉. 다시. 천천히 갖고 오세요. 후, 둘, 셋, 넷, 쭉. 다시, 넷, 둘, 셋, 넷. 자, 고개 살짝 뒤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아플 때까지 가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쭉 올라가 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자, 어깨 한번 쭉 올렸다가 후 내려와 주시고. 다시 숨 쉬고 천천히 후. 다시 어깨만 쭉 올렸다가 후. 다시 넷. 다시 다섯. 천천히 다시 올라와 주시고, 자, 양쪽 손 천천히 쭉 밀어 주시고, 자, 천천히 오픈, 자, 천천히 다시 갖고 오시고 내려온다. 다시 등 동그랗게,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손 하나, 엠, 다시 천천히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쭉 올라와서 손 똑바로 펴주세요. 쭉 펴주시고 오픈. 다시 숨 들어 마시고 앤 내려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다섯 앤 똑바로 쭉 펴주세요.
호흡은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And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어깨 한번 다시 크게 돌려서 내려와 주시고. 자, 고개 오른쪽으로 쭉 내려와 주세요. 자, 오른쪽 어깨를 듣는 듯이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쭉 올라와 주시고 천천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목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각도 내려가시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지 마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자, 살짝 늘어진다, 늘려지는 게 느껴진다 정도까지 올라가시고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쭉 올라주시고 넷, 둘, 셋, 넷, 다섯 쭉 다시 다섯,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쭉 올라주시고 다섯,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바닥을 쳐다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바닥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왼쪽, 왼쪽으로 살짝 가주시고 천천히 시원하게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천천히 턱을 자 가슴 밑에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오른쪽 천천히 오른쪽. 둘,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프지 않는 정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허리 동그랗게 하나, 쭉.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 자, 자, 지금 이렇게 하실 때도 내가 너무 아프다 하면은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시고, 자, 너무 과도하게, 특히 척추가 협착증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내려와서 천천히. 자, 중간 잘하셨습니다. 자, 어깨 아프신 분들 위해서 자, 양쪽 손 살짝 손 자, 어깨 위로 갖고 와주시고요. 자, 팔꿈치를 이용해서 제가 원을 그린다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하나 내려와 주시고 둘 내려와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가능하실 거예요. 혹시 50견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드시니까 이렇게 팔꿈치로 내가 돌려준다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천천히 숨 들어 마시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셋, 둘, 한 개 더. 자, 하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팔꿈치 살짝 자, 들어서 살짝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쭉 펴도 되시는데요. 어깨가 대부분 많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프시니까 팔꿈치를 들어준다 해서 자,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네,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손 어깨 천천히 팔꿈치를 들어서 자, 내가 옆구리를 아코디언처럼 열어준다 하는 생각으로 둘, 셋, 넷. 자,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가시면 안 되세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특히 허리 그 디스크 갖고 계신 분들, 자, 너무 많이 내려가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 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정도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시죠? 자, 지금 저희가 중요한 근육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깨,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깨가 충돌이 돼서 아프다? 그럼 손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많이 우리가 허리부터 등까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쭉 더, 쭉 이렇게 더 쭉 밀어주시고, 네, 천천히 내려와서 중립 해주시고, 다시 손 어깨에 올려서, 자, 먼저 옆으로 내려가서 늘려주시고, 자, 손 살짝 앞으로 팔꿈치 내려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자, 허리 아프신 분들, 저희 지금 저랑 저처럼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많이 많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쭉 손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자,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앤 천천히 가서 내려와 주시고, 좀 시원하십니까? 많이 앉아 계시니까 많이 좀 불편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좀 많이 시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고,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카메라를 너무 멀리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지금 많이 벌려서, 자, 몸통을 살짝 돌릴 거예요. 살짝 돌려서 가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살짝 살짝, 자, 골반이 상체를 따라서 같이 가서 스트레치. 자, 이때 고개는 밑에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와주시고 다리 갖고 와주시고, 자, 다시 다리 살짝 들어서, 자, 옆에 놔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정면, 자, 이 다리는 정면, 자, 상체 살짝 풀어서, 자, 이렇게 하나, 자, 고개 다 왔다, 자, 뒤에 의자 이 받침을 잡았다, 그러면 고개를 내려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다시 와주세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어느 정도 상체 저희가 다 풀어놨고, 자, 하체 지금 조금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잡아서 가슴 쪽으로 잡아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똑바로 앉아주시고, 다시 둘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무릎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허벅지 뒤를 잡아주세요. 허벅지 뒤를, 자, 옆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 자, 자, 무릎 아프신 분들은 허벅지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려와 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내려와 주시고, 한 번 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그 발목 관절을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뒤로 좀 편하게 살짝 기대서 앉아주시고요. 왜냐면은 복근이나 허리 힘이 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편하게 기대서 앉아주시고 다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자, 오른발, 자, 다시 들었을 때 쭉 갖고 오시고 내려와 주시고, 다시 셋, 자, 이때 무릎은 조금 펴주시고요. 앤, 올리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손은 살짝 옆에 잡으셔도 괜찮으시고요. 항상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엉덩이 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다섯 내려와 주시고, 다시 여섯 내려오고, 일곱 내려오고, 여덟 내려오고, 아홉 내려오고, 다리 열,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자,
하나, 앤, 다. 둘, 올릴 수 있는 만큼까지 가시고. 자, 다시, 셋, 앤, 내려오시고. 넷, 앤, 내려오시고. 다섯, 앤, 내려오시고. 여섯, 앤, 내려오시고. 자, 허벅지도 힘 살짝 들어가서 무릎 위에 안 좋으신 분들, 자, 허벅지 강화 운동 하실 때 집에서 요거를 많이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0개씩 해서 한 3세트씩. 자, 한 개 더 해주세요. 하나, 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채워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 양쪽 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발은 내가 편하게 발바닥이 골반 넓이 정도 벌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양쪽 손을 허벅지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몸을 조금은 허리를 펴서 상체 살짝만 앞으로 가셔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주실 거예요. 살짝 띄어서 자 다시 앉아주시고 다시 상체 앞에 둘 앤 앉아주시고 다시 셋. 자, 요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가능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고 있는 엄마, 아빠 이거 잘 보고 잘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쭉 앤. 자, 요거 하시면은 허벅지랑 이 뒤에 요 햄스트링 요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하고 한 번 더 쭉 앤. 잘하셨어요. 자, 살짝 힘이 좀 들어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은 자, 운동이 좀 되도록 제가 단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양쪽 손을 살짝 어깨 높이로 들어주시고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세요. 하나,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둘,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그러면은 허리도 그렇고 복근도 그렇고 힘이 딱 들어가고 허벅지에도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특히 우리 아버님들 다리 많이 가느시잖아요. 근육이 빠지시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셔야 되시고요.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지금 이 영상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잘 하시면서 자 근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집에만 계시면 맨날 이것도 지금 제가 제 유튜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고 막 이러시면 앉아계시면 혈액순환 안 되시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저 보시면서 따라 하시고요. 이렇게 자 제가 두 개만 더 하실 거예요.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자, 한 개만 더 하실게요. 제가 거의 한 20개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허벅지에도 힘이 지금 들어간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영상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제가 이제 요 운동을 지금 두 단계까지 딱 끝냈는데 요거를 제가 한 단계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요거를 저희가 완벽하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 지금 저희가 운동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자, 천천히 쓰시고 앉아주세요. 가능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그럼 저희가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앤, 앉아주시고 앤, 앉아주시고 셋, 앤, 다운 넷, 앤, 다운 다섯, 앤, 다운 여섯, 앤, 앉아주시고 일곱, 앤 앉아주시고 여덟 앤 앉아주시고 아홉 앤 앉아주시고 10개 10 앤 앉아주세요. 잘하셨어요. 많이 좀 힘드셨죠? 조금은 심박수가 살짝은 올라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이렇게 제가 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물을 살짝 한번 마셔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는 물을 좀 마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양쪽에 이 의자 옆을 딱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아까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쭉 펴는 그 운동을 했었죠. 자, 이거를 그냥 제자리 걷기를 하겠습니다. 제자리 걷기.
다리를 하나씩 올려주실 거예요. 다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딱 제가 두 세트 지금 묶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물 한번 또 한번 축여주시고요. 자, 한번 더. 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복근에도 힘이 살짝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자 30개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20개, 두 번째 세트는 30개. 자, 그럼 세 번째 세트는 저희가 한번 40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 거예요. 할 수 있으십니다. 자, 딱 잡아주시고, 자,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준비, 저랑 같이 하십니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차게. 자, 여기 허벅지 힘 들어가신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코어도, 자, 힘 들어가신 거 느껴지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개. 이제 열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스트레칭 한번 저희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스트레칭은 제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세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쭉 일어나주시고요. 자, 의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의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옆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의자 뒤로 서셔서, 자, 뒤로 살짝 오신 다음에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살짝 이렇게 펴주실 거예요. 하나, 앤 천천히 쭉 올라주시고 다시 숨 쉬고 앤 천천히 올라주시고 다시 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많이 내려가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구부려서 자, 허리와 두 무게를 펴준다.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해서 내가 허리를 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시고 자, 어깨가 아프셔서 내려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만 집중해 주시고 자, 천천히 올라주세요. 자, 그리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모두 다 이 고관절도 그렇고 장요근 다 많이 타이트해 계시니까 제가 이 동작까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살짝 앞에 다리 자, 이렇게 가야지 잘 보이실까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뒷다리 살짝 놔주시고요. 거기서 살짝 자,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자, 상체가 앞으로 내려가지 않게 뒤로 갖고 가서 최대한 상체를 뒤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발, 특히 그 이상근 중후군 갖고 계신 분들, 좌골 신경통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앞에 무릎에 갖고 오셔서요. 살짝 궁뎅이를 뒤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앉으시면, 자, 다리, 올라간 다리 이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 반대쪽 다리 뒤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아리 뒤에, 저 여기 캡 넣어서 종아리 근육.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해주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주시고, 자, 이 다리 앞에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셔서 그대로 앉듯이 이렇게 하나, 둘. 자궈 신경통이나 이상한 증후군 있으신 분들, 가끔 가다가 앉아서 막 일하실 때 뻐근하게 증상 온다 그러면 잠깐 일어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밖에 외출도 못 하시고 집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운동을 엮어보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시고 그냥 쭉 연이어서 그냥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일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근육이 더 수축을 하고 긴장을 하고 또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통증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해서 혈액순환도 좀 하시고 또 근육의 유연성을 조금 더 길러주시고 그리고 근력을 조금이라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그나마 면역성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음식 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잘 드시고요. 물도 꼭 많이 드셔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수분 섭취가 상당히 적으십니다. 자,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내가 꼭 한 잔씩 물 마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물 꼭 마셔주시고,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제가 또 빨리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